엄마 따라 왔어요. 내가 이럴 줄 알고 반찬 좀 해왔지. 땅 부자면 뭐해. 맨날 김치에 장아찌만. 내가 입맛이 없어서 그래. 엄마 돈 좀 쓰고 살아요. 그래봤자 오빠랑 새언니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. 왜 오빠랑 새언니한테만 좋은 일이냐? 너는? 나야 뭐 출가 외인이고. 나는 엄마 건강이 제일 걱정이야. 나는 너희 오빠 욕심이 제일 걱정이다. 평생 아들 뒷바라지 하다가 세상을 뜬 형자. 엄마 장례식도 끝났으니까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. 네가 받은 그 땅 신도시 개발돼서 30억이라면서. 우와, 엄청. 니는 30억이잖아. 엄마한테 받을 때는 3천만 원도 안 하는 땅이었어.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. 그 이미 내 땅 된 후에 오른 거야. 그게 왜 엄마 유산이야? 그리고 그거 이미 3년 전에 증여 끝났다고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냐. 과거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 청구 대상 된다고. 이미 증여받은 후 값이 오른 땅 오빠와 나눠야 할까? 오, 이 사건 역시 이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법원의 판결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유류분이 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유류분. 아버지나 어머니가 유언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한 명한테 갔을 때 내가 나도 좀 받아야 되는데 나는 10원도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걸 우리가 쉽게 유류분이라는데 그 유류분 금액은 원래 받을 금액의 절반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분명 딸에게 주었을 때는 단돈 몇 천만 원, 3천만 원 땅이었어요.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30억이 됐습니다. 세상에. 저 못된 오빠가, 예. 박지훈 오빠가, 예.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아, 될 것 같아. 안 돼. 자, 안 돼. 반이야. 아들이 없어가지고. 판단이. 자, 따님도 똑같아요. 안 된다. 이미 증여가 끝났기 때문에. 끝났다.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. 그렇지. 적게 받은 사람이 억울하니까. 뭐 반이나 그 적은 액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박영기 아나운서 저기 지금 딸의 이입해서 지금 얘기하신 거죠? 아니요. 저도 너무나 저 오빠가 괘씸하긴 한데 그래도 법이 그럴 것 같아요. 아, 법이 그럴 것 같다. 네. 근데 만약에 야. 그 전에 땅값에 올리기 전에 팔아먹었으면 어떡할 거야? 그러니까. 못 받는 건데. 그렇죠. 그럼.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땅이 딱 오를 줄 알았어? 내릴 줄 알았어. 그러니까 오빠가 가져갔던 돈도 다 갈라서 퍼센트 나중에 다 정산해야죠. 그러니까 오빠 가져간 것도 정산해야 되고. 그럼요. 딸이 3천만 원에 가져간 30억이 되니까 그것도 분양해야 되고. 그렇죠. 저는 그냥 법 없이 살라고요. 너무 복잡합니다. 아, 귀찮다. 애가 셋인데 오빠는 날라...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과연 정답은요? 정답은? 정답은 된다. 오, 된다야. 진짜. 이럴 줄 알았어. 그럼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되겠어. 정말. 실제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. 이제 아들한테 주는데,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한테 한 20년 전에 줬습니다. 30년 전에 줬습니다. 근데 그 땅이 개발이 돼서 100배가 올랐습니다. 이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못 받은 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때 이제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, 그때 기준은 언제냐? 유류분도 일종의 상속에 대한 권리거든요. 상속은 언제 권리가 발생하냐면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발생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유류분도 상속에 대한 권리니까 언제 발생한다? 돌아가셨을 때 기준으로 하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땅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돌아가실 때 30억이 됐다. 3천만 원이 기준이 아니라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유류분을 계산하게 됩니다.